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치마요 삼각김밥, 그다음에 햄초밥, 그다음에 돼지고기 김치찌개 이렇게 세 가지 요리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초밥이 요금에 햄 같지가 않죠, 여러분. 네, 거의 뭐 소고기 초밥 같은데. 자, 중계방에서 우리 게리토비님 또 초콜릿, 아니 별풍선 두 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묵은지를 이용한 김치찌개고요. 요거는 홍초입니다. 아하. 네, 삼각김밥은 참치마요 삼각김밥. 지금 막 직접 만든 겁니다. 삼각김밥부터 한번. 이거,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서, 벗겨서. 참치 듬뿍 삼각김밥 만들었습니다, 저는. 예, 삼각김밥에 참치가 항상 너무 적어서 참치를 저는 듬뿍 넣어서 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밥은 현미밥을 사용했고요. 여러분, 참치마요 김밥에는 참치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맛이네요. 참치마요 김밥에는 참치를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 녹화 시작했습니다. 어우야. 50%가 참치예요. 에센님 어서 오세요. 야, 묵은지. 김치찌개요. 육수 낼때 멸치랑 다시마 육수 냈고요. 그다음에 김치 묵은지 넣습니다. 묵은지 국물이랑 묵은지 김치 같이 넣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 넣어서 부글부글 끓이다가 대파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했습니다. 아, 또 예쁘게 만든 요 햄초밥. 여러분, 소고기 초밥인 척하고 먹어볼게요. 에? 소고기 초밥 대신에? 오, 햄이구만. 네, 선생님.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또 간편함도 있는데 식감이 되게 좋아. 그냥 햄이랑 밥에다가 참기름 간을 해갖고 햄이랑 밥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참치마요가 진리다. 왜 우리가 삼각김밥 먹을 때도 여러분 라면이랑 함께 항상 같이 먹잖아요. 그 역할을 김치찌개가 대신해 주니까 더할 나위 없네. 또 아따따따따따. 미스원 그래, 수고해. 아,
마음 편히 밥 못 먹냐고 하시는데 모든 먹방 BJ가 마음 편하게 방송을 못 하실 겁니다. 먹는 거에만 집중하고 그냥 캠을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들의 채팅을 신경 쓰지 않고 밥을 먹는다면 그냥 식사하는 거죠, 그거는.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신경이 약간 곤두쓰죠. 자주 체해요. 국물 숟가락으로 알겠습니다. 아, 감질맛 나. 숟가락으로 떠먹기가 감질맛 나요. 초콜릿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격하게 사랑합니다. 누구를? 너님을. 나는 너님의 애피유. I love you so much, baby. 약간 저기 역캠방 버전으로 해봤는데 화가 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에세님. 아, 달라고요? 에세님 저기 입 크게 아 한 입 하시고, 어? 우리 에세님 입 크게 아 한 입 하셔. 아, 크게 벌려, 크게. 아, 응, 맛있게 먹어. 486 고맙습니다. 우리 개두부님 10개, 8522님 초콜릿 또 10개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묵은지 기가 막히네. 중계방에서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소불고기 전골이요? 내가 소불고기 여러 번 했었는데 전골 뭐 소불고기로 저는 뭐 한 거 많아요. 다음에 한 번 더 할게요. 네. 아냐크님 초콜릿 40개 감사합니다. 아, 김치찌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처음에 육수 낼 때 멸치, 가시마 육수 내고 그 육수에 묵은지 국물, 김치 국물, 그 다음에 김치, 묵은지 넣고 보글보글 끓다가 거기에 돼지고기, 대파 넣고 보글보글 끓이다가 마지막에 새우젓으로 마지막에 간. 이렇게 해서 끓였습니다. 우리 업소드대님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최강자님 10개로 4640번째 팬가에 고맙습니다. 우리 강자님 어서 들어오세요. 아까 이게 되게 크게 만들어갖고 제가 이게 안 다쳐갖고 실패할 뻔했던 삼각김밥이거든요. 너무 욕심을 부려. 아, 뒤집으면 곰님께서 또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이게 여러분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이 작아요.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참치 보이십니까, 여러분? 김이 이렇게 작게 나와갖고. 자, 초콜릿 감사드립니다. 없어도 됐님. 너무 크게 만들어. 와. 야, 크게 만들어! 야! 그냥 크게 만들어! 와, 기가 막히네! 야, 참치 많이 들어가야 돼. 더 맛있어, 아까 거보다. 에센님 밥보다 참치를 많이 넣었어요. 세리맹님께서 중계방에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크게 만들어. 김 안 다쳐도 돼. 집에서 혼자 만들어 먹을 거잖아. 그냥 터질 듯이 만들어요. 기가 막히네.
네, 지금 만든 거예요. 삼각김밥. 세리맹님 감사합니다. 중계박이 5개. 아, 와, 미치겠다. 찌개 미치겠다. 아니, 만든 거라니까요. 밑에 써 있잖아요, 요리라고. 네, 어지러워님. 이 참치마요랑 궁합이 기가 막혀요. 야옹누나 어서와. 아리가또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찌개 냄비 아래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어? 어! 아, 냄비 받침 때인데. 아, 뜨거워서 붙었나봐. 아구찜 먹방이요? 아구찜, 아, 한번 있었나? 한번 있었나 그랬다. 옛날 집에서. 너무 크게 해서 김이 작아. 이 가운데 다 참치예요, 참치. 내 음료수는 홍초입니다. 아우. 야, 김치는 묵은지야. 만든 거라고요. 아니,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선배님들. 고사모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만든 거, 야, 산 거야, 산 거! 야, 3,000원! 야, 사왔다, 사왔어, 그래! 야, 샀어! 야, 편의점에서 떠리로 사왔어, 날짜 지난 거! 어? 야, 편의점에서 날짜 지난 거 떠리로 사왔어, 어? 얘들아, 그만 물어봐. 응? 아, 만들긴 개뿔을 만들어, 이거를, 시브럴. 어? 사왔어, 사왔어. 날짜 지난 거. 응, 떠리로. 응. 어그로 새끼들. 와, 참치가. 참치를 이렇게 많이 넣어야. 진정 삼각김밥이, 삼각김밥이 태어나는구나. 이제 알았다. 가나다라님 감사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의 음료는 흑초. 흑초입니다. 흑초. 이거 만드는데요? 50분 정도 걸렸어요. 1시간 안 걸렸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50분 걸렸어요. 50분. 어, 미스원 그래, 수고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